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 동물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펭귄, 귀여운 펭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펭귄의 실제 고향이, 저는 항상 펭귄 하면 추운 데라고 생각, 추운 데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남극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남극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얘가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서 추위를 싫어한 펭귄이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한 펭귄이 있었는데 그 펭귄이 추위를 싫어해가지고 따뜻한 곳에 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디즈니 동화, 명작 동화. 그런 게 그 있었는데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근데 펭귄의 실제 고향은 남극이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펭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펭귄 종류 중에서 반 이상이 추운 데가 아니라 따뜻한 데 산대요. 춥지 않은 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은 깨죠. 펭귄하면 추운 데만 살 것 같은데, 그죠? 네. 펭귄은 수년 동안 남극 대륙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처음 진화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네. 17일, 현지 시간, 8월 17일입니다. 네. CNN에 따르면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진은 이날 발간된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뭐냐? 자, 연구진은 전 세계 박물관, 그죠? 박물관에 그 샘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표본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대학들이 공동으로 세계 18종 펭귄에서 채취한 혈액과 조직 샘플을 분석했고,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지난 수천 년간 펭귄과 그 조상의 발자취를 추적했다. 그렇죠. 그리고 펭귄과 펭귄 사이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비교뿐만 아니라, 어디서 진화했는지, 그죠? 그 공통 조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유전자 비교 같은 거. 그렇게 하면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구 결과 왕관 펭귄 속은 이전에 알려졌던 남극 대륙이 아닌 뉴질랜드 호주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남극 대륙보다 조금 위에 있었던 대륙이 호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마 곤드와나 대륙 같은 게 아마 이어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극 대륙과. 그게 갈라지면서 떨어져 나왔겠죠. 남극으로, 남극에 남게 됐겠죠. 그래서 연구진은 2200만 년 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펭귄이 나타났다. 이후 황제 펭귄과 임금 펭귄의 조상들이 남극을 풍부한 식량에 이끌려 이주했다고 설명을 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이는 더 남쪽으로 가가지고, 그죠? 남극에는 여름 크릴 새우도 많고, 크릴 새우를 먹는 그런 또 생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쵸. 그 펭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연구는 황제 펭귄과 임금 펭귄이 다른 모든 펭귄 종과 자매 집단이라는 이론도 뒷받침한다. 그렇구나. 가깝다는 건 유전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동안 두 펭귄 종이 다른 펭귄 종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했다. 요번에 근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실해진 거네요. 연구진에 따르면 약 1200만 년 전 남극과 남미 대륙 사이에 드레이크 해협이 완전히 열리면서 당시 남미와 아프리카만큼 따뜻한 남극 대륙의 여러 섬으로 펭귄들이 폭넓게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운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남극 대륙이. 그렇죠? 당시 남미와 아프리카만큼 따뜻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추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펭귄들도 진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추위에 완전히 적응하는 거죠. 그죠? 재밌다. 오늘날 펭귄은 남극과 남미, 남대서양, 아프리카, 인도양, 아열대 지방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 그쵸, 펭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남극에만 있는, 추운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추운 곳에 적응한 그러한 펭귄만 있는 게 아니라 폭넓게 진화하고 굉장히 적응을 잘해서 지금 그저 번성한 종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진에 따르면 펭귄은 수백만 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남극과 또는 따뜻한 열대지방 모두 살 수 있도록 진화됐다. 하지만 최근에 기후변화는 너무 빨리 진행돼서 일부 펭귄 종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근데 전 세계 지금 생명체들의 공통사항이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기후변화가 빨리 진행돼서 지금 우리 지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남해 쪽 바다에 지금 그 물고기들이 막 아열대 종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진은 빙하가 녹으면서 황제 펭귄의 번식처와 서식처가 딱 사라지고 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주요 먹이인 크릴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찬 바다는 산소 포화도가 높아서 그렇죠? 많은 그런 그 생물인 생명체가 살기 좋대요. 우리가 보면은 열대가 더 따뜻한 바다가 더 저기 많이 살고 물고기들 잘 살 것 같잖아요. 뭐 우리 산호초 같은 거 보면 화려한 물고기들 되게 많이 그렇게 보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바다보다 차가운 바다 더 좋은 건 차가운 바다와 따뜻한 바다가 만나는 곳 이런 데가 진짜 그러니까 뭐 그런 떼로 다니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고등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대구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크릴새우 같은 건 또 차가운 바다 이런데, 그쵸?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따뜻한 바다가 따뜻하니까 더 살기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먹이는 더 많은 산소, 포화, 산소가 많은, 녹아있는 그런 바다에서 나오고 그건 찬 바다가 더 산소가 잘 녹나 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크릴새우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크릴새우를 먹고 사는 그 크릴새우 같은 게 때로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또 고래 같은 거 보면 수염고래처럼 엄청나게 큰 그런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펭귄 서식지는 75% 이상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멸종을 걱정해야 될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기후변화라는 게 지금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항상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줄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게 제일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